이번 시간은 테마 43, 협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협회에서는 해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테마 43에서 공부할 협회 설립과 조직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테마 44에서 공부할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는 내용에서 또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테마 43에 나와 있는 협회 설립, 그 다음에 협회가 어떻게 설립되는지 협회 설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협회는 그 외에 별도로 추가 조직을 두는데 이 조직이라는 것은 지부와 지회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추가로 둘 수가 있는데 지부 지회에 대한 내용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협회의 설립 목적과 성격을 봅니다. 일단 협회의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 협회인데요. 공인중개사 협회를 줄여서 그냥 협회라고 합니다. 협회는 개공이 만든 친목단체입니다. 근데 친목단체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도 조율하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직육조의 양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그중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직육조의 양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사는 비생명체이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사는 협회를 설립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협회 성격에서 1번 설립.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사는 협회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중요합니다. 법인으로 한다는 것은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을 때그 단체에 대해서 별도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협회로 인정한다 그 말이죠. 법인이란 말은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결국 협회는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협회로 인정하겠다 그 뜻이죠. 근데 이때 법인인데 법인이지만 이 성격은 비영리 법인이면서 사단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민법의 준용.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도 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중에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가 설립되는 절차 두 번째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협회가 설립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회칙이죠. 이 정관이라는 회칙은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 600인 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됩니다. 이때 창립총회 총 600인 이상이 개공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서울특별시에 있는 개공 숫자는 100인 이상이 참석해야 되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인 개공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는 것이지 허가 승인 받는다 하면 틀리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인가를 받으면 설립 인가증을 줍니다. 그 설립 인가증을 제출해야지만 등기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등기인데요. 설립 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협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협회가 설립되는 시점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되는데 이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건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협회가 이제 성립된 이후 추가로 지부와 지회를 둘수 있는데요. 그 조직을 봅니다. 조직 봅니다. 1. 협회는 시도, 즉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시도에 지부를 둘수 있고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협회는 시군구에 지회를 둘수 있습니다.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시라는 것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하고 어느 시에 구가 설치됐다면 각 구마다 지회를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회가 시도에 지부를 둘수 있고 협회가 시군구에 지회를 둘수 있는데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 인가 승인 허가는 전혀 받지 않고 단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총회 봅니다. 총회라는 것은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의사 결정기구를 말하는데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총회 의결 사항을 10일 이내,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면 드려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 업무를 보겠습니다. 협회의 업무는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업무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고유 업무라는 것은 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협회는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도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협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자질 향상에서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연수를 시키는 업무도 할 수 있으며 네 번째는 협회는 회원의 윤리위원장을 지정해서 실천하는 업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라는 것은 협회가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공제 사업이라는 것은 보험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협회 자체가 비영리법입니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영리사업이지만 협회가 하는 이 보험사업은 공제사업이라고 하는데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밖에도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탁 업무. 수탁 업무는 것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대신하는 업무를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는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협회는 시험시행기관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제 협회에 대한 업무 내용이 봤습니다.